즐거운 수업을 또 해봐야죠. 오늘은 이제 두 개 하면 이제 3단원이 끝나요. 매우 기쁜 일이죠. 이번 주 3단원이 끝나. 그럼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시험 본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한 단원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방학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는 보험할 거예요? 야자? 맞아요. 야간 자율서 할 경우에는 보통 10시에 끝납니다. 하실 생각이신지 뭐 그거는 그때가 고민하시고, 안 할 경우에는 평일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자, 진화와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와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까 해요. 진화라는 건 뭐냐? 진화, 진화가 뭘까? 나갈 진자에 변화할 화자, 우리는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진화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체 특성들을 구별해서 볼 때 생명체 특성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적응과 진화라는 게 있어. 생명체까지는 고유의 특성 중에 뭐가 있느냐?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 내가 예를 들어서 추우면 몸을 떨죠. 몸을 왜 떨어요? 추우면 몸을 떨잖아. 내 몸을 왜 떨어? 내 몸에 열을 생산하려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떠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성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사계절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북극으로 이사를 갔어. 거긴 춥잖아. 그럼 몇십 년이 흘러 내 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추위에 맞게끔 내 몸이 변화했겠지. 그러한 걸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적응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 거냐면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자,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건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뭐가 변해가는 거? 생명체가 변화해 가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가는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쳐서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진화라는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진화는 왜 일어나느냐? 진화의 의미는 개체 간의 형질 차이로부터, 개체 간의 형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지. 근데 이 개체 간 형질의 차이는 왜 생기느냐? 개체 간 형질 차이는 왜 생기느냐? 예를 들어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뭐가 나타난다? 진화라는 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지. 변이는 뭐냐면 모습이 바뀌는 거야. 모습이 바뀌는 건데 그 요인은 뭐가 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뭐가 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자, 이제 유전자가 변하거나 해서 이제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게 있더라라는 건데 이 두 가지의 변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유전이 되지 않고요. 유전이 되지 않고 이건 유전입니다. 유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게 곤충의 계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형이라는 게 제일 대표적이지. 이 계절형이 뭐냐? 우리가 호랑나비가 있는데 호랑나비가 봄철에 태어나는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집이 작아요. 무늬도 좀 단순합니다. 호랑나비가 이렇게 있을 때 봄형 같은 경우는 봄에 태어나는 호랑나비는 굉장히 몸집이 작아. 근데 거기에 반해 여름에 태어나는 호랑나비는 환경이 좀 좋다 보니까 어떠냐면 일단 몸집이 커요. 일단 몸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조금 더 화려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 다른 색깔을 더 화려한 색깔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지. 계절형, 봄형, 그리고 여름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봄형, 여름형. 그러니까 똑같은 호랑나비이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달라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달라요. 뭐에 의해서 그러면 형성되느냐? 돌연변이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유전적 요인입니다. 일반적인 사자의 경우 약간 갈색의 이러한 갈비를 가지고 있죠. 어흥 이런 사자. 일반적인 사자의 경우 갈색의 갈비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돌연변 우리가 알비노 이제 백색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어떻게 만들어져? 백사자가 만들어져. 이거는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알비노라고 하는 우리 몸에 멜라닌을 합성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하얗게 나오는 거. 눈도 굉장히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혈관이, 모세혈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은 뭔가 환경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이게 생식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세대로만 끝나게 돼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내 몸에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도 이 유전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개체들 간에 형질의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 이 형질의 차이가 나중에는 진화의 결과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냐?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어요. 진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눈에 뭐 들어왔다고요? 저런. 침 발라, 침 발라. 최고의 민원요법은 침을 바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뭐가 있냐면,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이라는 건데, 이 용불용설의 의미는 뭐냐? 용, 쓸 용자죠. 불용,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용불용설의 의미는, 자, 사용하는 기관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얘는 뭐하고 진화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뭐에 간다? 안 쓰다 보니까 퇴화하더라 라는 거. 이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가 돼서? 세대를 거듭하며 누적이 되면 이게 뭘로 이어진다? 진화로 이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나뭇잎이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최초의 기린들은 목이 굉장히 짧았어. 자, 목이 짧은 기린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뭘 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가 작은 기린에서 키가 작은 기린이 있었는데, 얘네가 나뭇잎을 먹어야 되니까 목을 계속 늘려가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기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나무에 있는 요걸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되었다,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 키가 작은 기린이 뭘 하면서? 목을 늘려가면서 키가 큰 기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뭘 했어? 목을 늘려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키를 키운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러한 용불용설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단점, 문제점이 하나가 있더라.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바로 뭐였냐면, 문제점은 뭐였냐면, 획득 형질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획득형이 있는지 아니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획득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메마른 사람이야. 여기서 마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른 사람인데 뭘 했냐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튼튼한 사람이 되었겠지. 원래 마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처럼 근질이 사나이가 됐어. 그러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나처럼 근육질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근육질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 그럼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근육질의 아이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왜? 내가 이건 내 스스로 후형들이잖아. 나중에 획득한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 부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한데 딸이 되게 못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 무슨 생각을 해? 혹시 이렇게 돌려받기 하셨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얼굴에 좀 손을 대셨냐고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렇게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쌍꺼풀이 생겨서 나오죠. 절대 안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내 몸에 뭘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내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했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윈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갔냐?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군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비슷한 종류의 이런 핀치새라던가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섬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라고 다윈은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많은 연구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윈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러한 거예요. 자연 선택설의 핵심은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 개체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개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뭐가 달라? 형질은 다른 여러 개체 중에서 뭐에 적응한? 자연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생존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뭘로 작용을 한다? 진화의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아까랑 이제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큰 나무가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서도 키 큰 나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여기는 기린을 낳고 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린이 있더라라는 거지. 기린을 낳았는데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키가 큰 기린도 있고 혹은 키가 작은 기린도 있고
진짜 이 키 대빵 큰 이런 기린도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에 뭐가 유리해? 여기 있는 키가 제일 큰 기린이 유리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나뭇잎을 먹으려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 얘가 이기잖아. 유리한 얘는 뭐하고? 생존하게 되고 키가 작은 이 친구들은 사라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만 남았다? 키가 큰 기린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키가 큰 기린만 남게 되었다.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은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었어.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개체 변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는 설명을 하지 못했고요.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부모의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유전의 원리 또한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유전 인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하지는 못했지. 하지만 다윈의 이러한 자연특설은 굉장히 이제 크나큰 업적을 이뤄내게 되었는데 일단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면 아무래도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생존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자고로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수가, 자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번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종을 유지하려는 습성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식을 늘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가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숲에 있는 소나무보다 이 길가 쪽에 있는 소나무가 훨씬 더 솔방울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종족 유지의 본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있어? 과잉 생산을 하게 돼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개체를 낳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개체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났냐? 개체 간의 차이, 개체의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개체들 간에 뭐가 일어나냐? 작은 거랑 큰 거랑 여러 마리 있잖아요.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그럼 그 중에 유리한 친구만 살아남잖아. 이런 걸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살아남음으로써 얘가 뭐가 돼서? 자연 선택되어 이게 이제 뭘 만들어낸다? 종 분화. 그러니까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를 이루어 내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연 선택설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게 자연 선택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윈은 뭘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개체 변이의 원리는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개체 변이의 원리는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 개체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자연 선택설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이 진화의 기본 베이스는 자연 선택설이지만 이게 조금 더 현재는 나아가서 뭘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현대의 종합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현재는 진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데 종합설이라고 하는 거. 이 종합설 내부에는 기본 베이스는 뭘로 깔려 있냐면 자연 선택설이 깔려 있고요. 자연 선택설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왜 그러면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느냐? 그 진화의 조건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 격리가 되는 경우. 격리가 되는 경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러한 원리로 현대 종합설은 진화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한 땅에 살던 이러한 초록색의 생명체들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환경이 분리가 되는 거지. 이쪽 절반의 환경과 그리고 이쪽 절반의 환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 초록색들만 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격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이 안에서 각각 뭐가 일어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체들 간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에 의한 개체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초록색만 살고 있던 게 어떻게 되었냐면 초록색과 함께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여기는 초록색들 틈바구니에서 뭐가 출현을 하게 되느냐 파란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파랑이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에 의해서?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각각 이러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세요. 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안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 초록이가 사라지게 돼. 경쟁에서 밀려난 거지.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써 밀려나게 돼. 여기는 빨강이의 세상. 여기는 파랑이의 세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격리된 게 다시 합쳐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빨강이와 파랑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종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종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격리가 되고 돌연변이가 일어남으로써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격리는 지리적 격리가 생식적인 격리 를 만들어냈더라라는 실제로 이제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새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섬마다 먹이가 달랐던 거지. 먹이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부리의 형태에 맞도록 진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각자 모두 핀치새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윈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뭘 기록을 했냐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제 기록을 하게 되지. 종의 기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죠. 비난받는 이유는 뭐였느냐?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유럽은 그 중심 세계관이 어떤 거야? 중심에 있는 사상이 뭡니까? 유럽은 뭘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사람 또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당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뭔가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각자 이제 쪼개져 가는 과정이 있지. 그래서 이런 공통조상이 현재의 원숭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낸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을 놓고 이제 어떻게 여겼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다윈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윈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 원숭이 몸에다가 이제 다윈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다윈. 그래가지고 다윈의 얼굴에 원숭이 몸이 달려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3 때 배웠을 거야. 중3 때 뭘 배웠느냐? 개통수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개통수라는 거 기억납니까? 전에 뭔지 모르겠어요? 자, 개통수라는 게 뭐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 어느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얘가 어떻게 됐다? 각자 이제 쪼개졌더라라는 거지. 자, 이렇게 쪼개져 가고 이렇게 나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종이 그대로 진화인가 하면 저기서 이제 갈래가 나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 뿌리가 나뉘어져 갔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개의 종이 있다면, 자, 이런 걸 이제 얼마나 가깝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뭘 얘기해? 유연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유사성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이랑 가장 가까운 종은 뭐예요? D죠, D. 왜냐면 가장 최근에 그 갈래가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랑 멀어? A나 B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뉘어진 지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사성이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유연 관계를 가지고 뭘 하냐면 생물을 분류하게 된 거죠. 생물을 분류하는 키워드. 이게 이제 유연 관계, 개통수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실제 여기 나타나는 건데, 자, 실제 예시. 예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세균의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시예요. 세균의 항생제 내성. 자,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병원체죠. 세균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잖아. 그치?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병의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세균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세균의 치료 방법. 이 뭐냐면 항생제를 투약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세균이 사멸을 해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항생제, 항생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이 항생제를 최초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항생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푸른 곰팡이에서 풀. 이거 이거 누구예요? 플레밍이요. 플레밍. 플레밍의 뭐? 플레밍이 뭐 했어? 푸른 곰팡이에서 뭘 추출했어? 페니실린을 추출했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최초의 항생제지.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투약해가지고 많은 이런 세균성 질병들을 해결을 했어. 근데 이렇게 세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세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균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이렇게 찍찍찍찍찍 다 죽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세균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생성이 되는 거야.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생성이 되어버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남아.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죽지 않고 생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통해 모든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다 몸속에 이런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하나씩 들고 있게 돼. 그럼 여기다 항생제 넣으면 살까 죽을까? 여기다 항생제 투여해도 전부 다 뭐합니까? 전부 다 생존을 하게 되는 거지. 전부 생존을 합니다. 왜? 뭐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페니실린 쓸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균들이 거의 다 이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가 없잖아.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슈퍼박테리아가 뭐냐 얘가 웬만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엄청나요. 어떻게 돼? 치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밭에, 논밭에 이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약 같은 거 뿌리잖아.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농약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해충들이나 이런 잡초들의 내성 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향유에 많이 쓰는 것도 좋진 않죠. 오히려 슈퍼박테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더러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오히려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감염돼버리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어쨌든 다윈이 이러한 자연선택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과학 분야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 먼저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 분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생물의 분류를 어떤 관점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생물의 분류를. 생물의 분류를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뭐 생김새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던가 아니면 서식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 근데 이거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의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느냐? 의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뭐 새로운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개발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그 외에도 뭐 분자생물학이나 뭐 화학이나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서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일단 이제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으로 생명 현상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존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가 자유 경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그 다음 세 번째, 뭐 철학이라던가, 인문학이나, 사회학 등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윈의 이 자연색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이러한 걸 발표를 함으로써, 다윈이 종의견을 처음에 발표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이게 인정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사상의 틀을 당연히 자연색설이 좀 어느 정도 잡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진화와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제 머릿속에 잘 남겨야지. 자, 그렇게 눈 감고 혼자만 생각에 빠지시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정리가 안 되죠. 정리 안 되겠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